방귀쟁이 며느리.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옷도 잘 만들고 마음씨도 비단결처럼 곰디고운 아가씨였지요. 그런데 이 아가씨에게는 딱 한 가지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사흘에 한 번씩 방귀를 뽕 끼어야만 한대요. 방귀만 끼면 얼마나 좋아요. 방귀를 끼면 온 집안이 천둥맞은 마냥 아수라장이 되고 만대요. 그렇다고 방귀로 꾹꾹 참으면 얼굴이 누르디디 푸르댕데 부어 터질 듯이 변한대나요. 그래서 아가씨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도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방귀를 마음대로 낄 수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 황부자네 집에서 혼담이 오가요. 아가씨가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얘 며느라고야. 시집 올 땐 얼굴이 보샤시하게 예쁘더니 왜 부르팅팅하게 팅팅 부었냐? 네, 저. 아, 속시원히 말 좀 해봐라. 네, 아버님, 방귀를 못 끼어서요. 방귀를 못 끼어서 그렇다고? 시원하게 끼어라. 아버님, 저 방귀 끼어도 되지요? 암, 되고 말고. 방귀 끼다고 큰일이 일어나겠냐? 어머님, 저 방귀 끼어도 되나요? 아버님이 끼라 하시는데 그래 끼어라 끼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럼 방귀 들어갑니다. 어머님은 솥뚜껑 꾹 잡으시고 아버님하고 서방님은 뭐든지 꽉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방귀 오면 부탁드려요. 며느리 부끄럽지 않게요. 하나 둘 셋. 사람 살려. 아이고 이게 웬 태풍이요. 아 시원하다. 이왕 낀 김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이고 며느라고야. 수도 빼라. 그만해라 그만해. 네, 그럼 그만. 아이고 시원해라. 호호호호호. 아이고, 너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방귀 한번 꼈다가는 나만한 게 없겠다. 방귀 한번 꼈다고 내쫓을 수 없지 않겠소? 뭐라고요? 한 번만 꼈는데도 이렇게 아수라장이가 되는데 또 방귀를 끼면 어떻게 살아요? 어서 당장 쫓아버려요, 당장. 어머님. 아버님, 이제 방귀 안 끼울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집으로만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어서 나가라는데 이게 웬 소리냐? 어서 썩 꺼져라. 예, 며느라고야. 내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어서 가자. 나도 내 시어머니 화내는 게 무섭다 무서워. 어서 가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가리가 났네. 아리랑 아가리가 났네. 쫓겨가네. 방귀 한번 뿡 끼었다고 쫓겨가네. 이리하여 저리하여 며느리는 시집간 지 한 달도 못 돼요. 방귀 한 번 끼어가지고 쫓겨가고 말았지요. 시아버지는 앞장서고 며느리는 뒷장서고 이리야 어서 가자. 슬프고도 무거운 발걸음 채쳐가고 있었지요. 한편 산 중턱
커다란 배나무가 서 있는 산 중간쯤 비단장 소왕 서방이 높디 높은 배나무를 올려다보며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워쩌워쩌 첩에 참 만나게도 생겼다 해. 보기만 해도 침이 줄줄줄 쩝쩝쩝쩝. 왕서방 먹고 싶다 해. 근데 왜 이렇게 높다 해. 누가 손이 닿아야 배를 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라 해. 누가 저 만남배 하나 따준다면 내 가지고 있는 비싸디 비싼 비단 절반을 뚝 잘라 줄 텐데. 왕서방 먹고 싶다 해. 얼큰이 왕서방의 얘기를 들은 며느리가 기가 번쩍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비단은 무지무지무지 비싼 품목이었거든요. 비단 절반이면 큰 부자가 되고 말았지요. 며느리는 좋은 생각을 생각해냈어요. 굿 아이디어. 아버님 귀 좀 빌려주세요. 엥, 귀는 빌려서 뭐하게? 알았죠? 응, 알았다. 네 방구 솜씨면 배 100개도 따겠지. 이보시오, 비단장수 양반. 왜 이 왕서방 불렀다 해? 진짜 배 한 개를 따준다면 비단 절반을 내어주겠소? 그렇다 해. 누가 저 배 하나 따준다면 내 비단 절반이 아니라 몽땅 주겠다 해. 근데 저 높디 높은 배를 어떻게 딴다 해? 내가 따려는 게 아니고 우리 며느라기가 따줄 거요. 배를 못 따면 며느리를 나에게 주겠다 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배를 따겠다 해? 며느리를 탈라고? 줬소. 예, 며느라구야. 난 나무 그리 꼭 잡고 있으마. 시원하게 뿡뿡 끼어라. 여러분, 우리 방귀 한번 끼어볼까요? 배나무 아래에서 시원하게 끼어볼까요? 하나, 둘, 셋, 뿡! 우두두두두두두두. 배 떨어진다, 배 떨어져. 왕서방 머리 위에 후두두 후두두 후두두. 높다란 배나무 위에 후두두 후두두 후두두. 왕서방 망했다 해. 왕서방 배 먹어보니 시금털털음 너무 맛이 없다 해. 왕서방 망했다 해. 엉엉엉엉엉. 나는 배를 따줬을 뿐이고 약속을 지켰을 뿐이고. 예, 며느라구야. 우리 비단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예, 아버님. 어서 가요. 내가 집에 가면 우리 며느라기 방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주마. 우리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세 복방귀여.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